오늘은 우리 6월달 정기 월말 철야 법회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다가 전국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오시기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서 그거 다 뿌리치고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수행자 아니면 오기 어렵고, 여러분이야말로 참 불자하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월말 법회가 제가 시작한 지가 한 23년 채 되는 해인데, 이걸 때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신심 있는 불자를 보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내가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면면히 지금에 이르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행자요, 부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참 불자요, 수행자인가 하는 것을 잠시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거울 삼고 스승을 삼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비행을 파헤치고 그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비만 틀면, 아니면 세상살이 그 연속극, 아니면 데모,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이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희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얼마나 잘하고 잘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이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발심해서 이 근본 참나, 무명의 나를 해탈케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중점을 두고 제가 법문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거기에다가 맞춰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 유명한 조주 스님께서 많은 그 제자들을 배출해서 고불이다, 옛 부처님이다 할 정도로 그큰 스님이었습니다. 120살까지 사시면서 항상 검소하게, 그리고 호미자리 안 놓고 맨날 그 일을 하고 그래 지낸 큰 스님인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 스님한테 묻기를, 초생해자도 환유 육식야무와, 이 중국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갓난 어린아이도 도리어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갓난 어린아이가 육식이 뭔지 모르신 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뚱아리는 육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안이, 비, 설, 신, 이걸 육식이라고 하거든. 또 나의 뿌리를 말할 때는 육근이라고 하고, 또 번뇌를 일으킬 때는 육진이라고 하고, 나를 나쁜 데로 인도했을 때는 육적이라고 하고, 나를 깨닫게 했을 때는 여섯 부처님이다. 바로 알면,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 갓난 어린아이도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급수상 타구자라, 급할 급자, 물수자, 윗상자, 급한 무루에다 공을 던져라. 그게 이 스님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투자선사를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조주 스님한테 내가 갓난 어린아이도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급한 무루에다가 공을 던져라 하니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투자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념부정류로다. 생각생각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구나. 오늘 공부가 된 사람은 벌떡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그러나 이거 알아듣고 또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서 바로 개합이 안 된다면 우리가 분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게 바로 알려고 하면은 이게 화두라. 이게 화두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뜻이 무슨 뜻인고. 그 스님 매로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또 온갖 분별해봤자 아무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버린다면 법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로 그냥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나는 대신심 있는 분들이라고 싶어서 더 이상 내가 그 설명을 안 할 테니 한번 이게 무슨 뜻인고? 갓날 어린아이도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는데 급한 물 위에다가 공을 던져라. 이게 무슨 뜻인고? 이렇게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엄청나게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 자리요. 바로 어떤 사람은 날 보고 화두 달라고 하는데 화두 물라고 물건이 어디 주고받게. 그렇게 준 것은 간세음보살 불러라 한 거다. 똑같아. 어째서 급한 물에다가 공을 던지라 했는고. 이렇게 참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풀이하면 아무 이익이 없단 말이요. 알 수 없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섭렵한단 말이요. 그 달마 스님도 그랬단 말이요. 하도 제자들이 물어서 어떻게 하면 지상극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 스님께서 관심일법 총섭쟁이니라. 마음을 관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섭렵한다 했어. 그 마음을 관한 한 법이 이 참선법이란 말이요. 이 참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 여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니까. 또, 사조, 도신대사 말씀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한 내용인데, 도신대사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조, 그러니까 달마 해동에 와서는 부처님 이후로는 28대이지만 중국에 와서 이제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이어가는데 4조 도신대사가 7살부터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4살 되던 해 그 승찬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때가 승찬대사가 84살이었어. 그 찾아가서 정말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스님한테 삼배 올리면서 간청하기를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해탈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도를 청하니까 큰 스님께서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아무도 저를 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속박하지 않았는데 무슨 해탈을 바라느냐? 여기서 깨쳐버렸어요. 속박이란 구속 아니요? 해탈의 반대가 속박이란 말이에요. 해탈은 자유라면 속박은 묶어놓은 거란 말이야. 누가 너를 묶었느냐?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묶지 않았는데 무슨 네가 무슨 해탈을 구하느냐 하는 데서 크게 깨쳐서 스님의 바른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얽혀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요. 저 밧줄로 동아줄로 몸만 속박한 것이 구속이 아니라 저 영창 들어간 것도 구속이고 또 얽히고 설킨 걱정 근심도 속박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하고 거기에 돈에 대한 속박, 재색 식명수의 오용락, 어떻게 하면 내가 아들 딸을 좀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면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요새 대모도 저 속박이요. 월급을 좀 많이 좀 올리게 할고 전부 대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심지어는 의사까지, 약사까지 대모를 한 지경이 잃어버렸어. 이러니 이거는 분명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리석기가 짝이 없단 말이야. 그 월급 조금 올려준다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겠냔 말이야. 예? 옛날에는 이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다니까. 예나 이제나. 예? 지금 만불 시대라는데 10만불 시대가 온다고 그게 행복하겠어? 예? 10만불이면 돈 얼마 돼? 예? 지금 지구상에 10만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그거 평등하고 그것만 하고 인생 말아버린다. 예? 이 참나를 알면 이 영원히 살 텐데 하루를 살아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지. 남을 위하는 보살심이 없는 거라. 그런 데다가 없는 지옥 천당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안 치고 있나? 예? 여러분들 그 나쁜 짓안 하면 영창이 아무 필요 없어. 또 나쁜 짓 하면 죽어 지옥 간다는데 나쁜 일안 하면 지옥도 없어. 좋은 일 하면 즐거우니까 천국이 생기고 에? 나쁜 일안 하면 지옥이 없어. 근데 없는 걸막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남을 속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라. 저 원어 극근선사 말씀을 내가 여러분한테 또 소개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 법문하기를 선에는 돈과 점이 있다 그라. 도로 돈수 돈어 점수란 말이여. 돈 점이 있는데 점교의 입장에서 보면 반상합도라. 저시 중에 7종 8행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도에 합당하단 말이여. 이 묘용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버릴 것이 없어. 참막 싸우고 그냥 괴롭고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도여. 알고 보면 묘용이라 알고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뭐디 깨달음의 길로 가져가지만은 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교 입장에 보면 풀유짐적이라 자취를 예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원래 무일물인데 천성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 그랬어. 그 무슨 깨치니 안 치니? 본래 우주도 없었어요. 너와 나는 말할 거 없고 이 지구도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없는 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린 거요. 영원하기를 어디 바라고? 이제 큰 욕심을 가지란 말이 가질래 앞도 비어버릴 땐 탕탕 놔버리고 이 양면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원어 스님도. 에? 이말 뜻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그냥 저 엉뚱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해서 내가 수준 높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큰 생각,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에이? 자기 마음에다 집착하지 말고 좀 보란 말이야. 근데 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이어받은 이 도신대사가 평상시에 법문할 때뭘 하겠느냐? 우리 공부인은 지킬 수자 한일자. 안이 불자 달을 잇자 수일 불이하라 그랬어요.